안녕하십니까. 이솔정보통신입니다. 저희 이솔정보통신은 2000년도에 창립해서 올해로 22년이 된 전통 있는 회사이며, 전자칠판을 조달청에 최초로 등록한 업체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전자칠판, 전자교탁, 수업 녹화 시스템 등 다양한 교육 기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품을 보고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의 전원 버튼은 중앙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튼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고, 버튼을 누르면 하얀색 불이 켜지면서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종료 시에는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10초 뒤에 종료가 된다는 안내창이 뜨며 카운트 후 종료가 됩니다. 버튼을 짧게 누르게 되면 대기 모드로 들어가며, 이 경우에는 전원이 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터치를 하면 다시 켜지게 되므로, 제품 종료를 원하실 경우 버튼을 길게 눌러서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86인치 전자칠판입니다. 예전의 전자칠판과는 다르게 PC 없이도 전자칠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안드로이드 OS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웹서핑부터 각종 문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안드로이드에 탑재되어 있는 판서 소프트웨어입니다. 모든 메뉴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기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펜 기능에서는 펜의 텍스처, 크기, 그리고 색상들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 기능에는 편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펜의 굵기에 따라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판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우개 기능입니다. 지우개 기능을 이용해서 판서를 지우실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손바닥이나 학교에 흔히 비치되어 있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편하게 지우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삭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모든 판서가 지워집니다. 자동 완성 기능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자화, 각도기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며, 도형면에서는 점선 면을 이용한 2D 도형부터 이렇게 3D 입체 도형까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시면 간단한 표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장을 이용하시면 우측 상단에 중요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사용해서 작성한 판서의 크기와 조정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지웠다가 쓰는 일반 칠판과는 다르게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격자 기능을 이용하시면 반듯한 영어 판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판서 내용은 되돌리기가 가능하며,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 기능과 다르게 새로운 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보드는 이전 그리고 다음을 통해서 자유로운 이동 또한 가능하며, 페이지 번호를 누르시면 추가된 보드를 모두 보실 수 있으십니다. 판서를 종료하실 때는 이렇게 저장 유무를 물어보게 되며, 판서 저장을 원하시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은 이미지, PDF 등 선택이 가능하고 이메일로 전송하기 또는 QR코드로 생성하기 등의 부가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혹은 특별한 판소를 원하시면 다양한 텍스처와 색상 혼합이 가능한 팔레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소 프로그램과 다른 느낌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USB에 각종 문서를 가지고 오셔서 전자칠판에 꽂아주시게 되면 전자칠판이 자체적으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파일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판서를 원하시면 좌우측에 있는 퀵 메뉴를 통해 판서가 가능합니다. 판서, 그림, 그리고 웹서핑, 동영상 감상, 각종 파일 불러오기 등 다양한 기능을 PC 없이 이 전자칠판만을 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칠판 OS인 안드로이드 기능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미러링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러링의 경우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 OS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러링을 사용하시려면 우선 전자칠판과 휴대기기의 인터넷이 동일한 AP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끝이 나면 휴대기기의 미러링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 방법과 링크는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가 끝이 나면 전자칠판에서는 미러링 아이콘을, 휴대기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사전 준비가 잘 되었다면 휴대기기의 전자칠판의 이름을 클릭 혹은 전자칠판의 고유번호를 휴대기기에 입력해 주시면 전자칠판의 휴대기기의 화면이 표출됩니다. 표출 가능 휴대기기는 최대 9대까지 동시 미러링을 지원하며 분할 화면으로 표출됩니다. 분할 화면에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한 화면을 최대로 보거나 특정 기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즈 기기를 미러링하는 경우에는 화면, 소리, 터치까지 무선으로 미러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러링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9대 이상의 휴대기기를 미러링하시면 랜덤으로 이미 표출되어 있는 휴대기기의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사용하실 때 이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시면 판서 모드, 녹화 모드, 그리고 송출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기능의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송출 모드의 경우 실시간 수업 및 유튜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두었고 녹화 모드를 클릭하게 될 경우 시작과 동시에 녹화가 진행됩니다. 그럼 저희는 판서 모드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펜의 텍스처, 크기, 그리고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우개 종류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지우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역이 등장해서 이렇게 삭제하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지우개입니다. 이 세 가지 지우개 방식 중 원하시는 지우개 방식을 선택하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세 가지의 캡처 도구 방법이 나옵니다. 비디오 버튼을 클릭할 시 연결되어 있는 웹캠의 화면을 칠판 안에 표출시킵니다. 영역 캡처를
클릭하시게 되면 영역을 지정하여서 캡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캡처를 클릭할 시에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윈도우 화면을 캡처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림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으시고 깨끗한 칠판을 원하시게 되면 이 무지개 색상표를 선택하셔서 색상표에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원하는 이름을 기록하시고 저장하여서 만든 MP4 파일로 화면이 녹화됩니다. 녹화 화면은 웹캠이나 마이크가 PC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판서부터 음성까지 전부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됩니다. 이를 이용하시게 되면 강의를 저작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프린트 버튼을 누르셔서 화면을 캡처하여서 바로 프린터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버튼을 클릭하시면 별도의 브라우저 없이 판서 소프트웨어에서 웹 서핑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판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파일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PPT 파일을 불러올 수 있으시고 변환 과정을 통해 판서 소프트웨어 안으로 모든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불러온 파일은 아래 탭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메뉴 버튼에 화살표를 이용하여서 이전 장, 다음 장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여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판서 화면이 아닌 윈도우 화면으로 나가게 되고 이때는 마우스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프로그램 혹은 웹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시고 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자유롭게 판서가 가능합니다. 또 다시 마우스 보드로 변경하고 싶으시면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셔서 서칭 모드로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메뉴들은 기본 판서 모드하고 동일합니다. 파워포인트 실행을 원하시면 윈도우 모드에서 파워포인트를 실행 시 퀵 메뉴의 아이콘이 파워포인트 아이콘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퀵 메뉴가 프리젠터로 변경이 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이전 장, 다음 장으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파워포인트에 판서 또한 가능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판서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미지 파일로 저장됩니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편의 기능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판서 소프트웨어의 설명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품의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사는 충남, 전남, 강원 등 전국적으로 지사를 운영 중이며 전국적인 AS망을 구축하고 있고 콜센터 운영 및 원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A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을 도입하시거나 이미 선택하셨다면 고품질의 서비스로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